변동성이 높은 장에서 답은 실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거론이 되죠. 작년 한중 관계가 악화됐고 중국의 경기 침체까지 더해져서 화장품 기업 실적과 주가가 함께 추락했는데요. 이 중국에서 쓰디쓴 맛을 본 화장품 기업들은 시선을 전 세계로 돌렸습니다. 현재 K-뷰티 열풍은요, 일본, 동남아를 넘어서 미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그동안 해외 진출 선봉에 섰던 큰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도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는 점입니다. 또 한국을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큰 손들의 싹쓸이 쇼핑이 화제입니다. 이처럼 화장품 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에 힘쓴 결과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수의 뿔처럼 묵묵히 걸어간 결과입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 거점인 중동 리스크는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판단됩니다. K-뷰티 화장빨 아닌 민낯도 아름답네요. 이지혜의 뷰였습니다.